저 앞에 보이는 곳이 바로 행주 대추피입니다. 여기 행주 상성인데요. 정말 차들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네요. 사실 바로 앞에 보이는 주산이 행주 상성입니다. 이 앞에 보면은 행주 상성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이제 여기 행주 상성 다 왔습니다. 행주 상성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행주산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행주산성 여기 들어오는 길이고요. 여기 대천문이 있습니다. 행주산성에 오면 이렇게 근율장군 동상, 삼도산문, 충장사, 행주대첩비, 덕양정, 충의정, 진강정, 충혼정, 그 정도는 봐야 될 것 같네요. 행주산성은 덕양산 정상 중심의 능선으로 축조된 토성이고 전체 길이는 1km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일이고 프리네요. 관람료는 이곳이 바로 건율 장군의 동상이 있는 곳입니다. 건율 장군의 동상을 지나서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이렇게 산 언덕이 있고요. 오른쪽에도 마찬가지 언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갔다가 내려오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길 한켠 옆으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 벤치가 많네. 놀이 기구도 있고 여기 보면은 윷놀이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요 제기차기 하는 것도 전통놀이 뭐 통에 엮는 거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 건율 장군 동상이 있는 곳에서 한 200m 정도 올라오면은 이제 소나무 숲길이 나옵니다. 소나무 숲길에서 오른쪽으로 빠지면은 충장사가 나옵니다. 충장사. 이곳으로 가면 충장사고요. 오른쪽입니다. 바로 이곳이 충장사로 가는 삼도 삼문입니다.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충장사로 오르는 길은 위에 나무가 길 위를 가득 채웠습니다. 아마 여름에는 이곳을 지나다 보면 하늘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저 앞에 충장사가 보입니다. 이제 충장사로 왔고요. 충장사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들어갈 때는 오른쪽, 나올 때는 왼쪽. 이곳은 건율 장군의 영정을 모셔놓은 곳입니다. 바로 이곳이 건율 장군의 영정을 모셔놓은 곳. 충장. 이것은 행주 대첩비입니다. 여기 대첩 기념관이라고 저 오른쪽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 대첩 기념관이 보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첩 기념관 안으로 들어왔고요. 옛날에 쓰던 화살인 것 같은데 각궁. 활이 크질 않네요. 화살은 굉장히 길어요. 1m 정도 되어 보이는데
신기전이라는 화살을 아마 엄청나게 많이 지금의 다연장 로켓 같은 어떤 그런 개념이겠죠. 신기전이 화살 초급은 거의 뭐 150, 2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차대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날라가나 봐요. 화살촉들이 많네. 예, 배니종 선생 문집이라고 되어 있는. 이제 대척기념관에서 정상방향으로 올라갑니다. 기념관에서 한 200m 정도 올라오니까 왼쪽으로 가면 바로 특양정으로 가는 길이고요. 여기 바로 아래로 살짝 내려가면은 진강정이 나옵니다. 자, 이곳이 바로 진강정입니다. 아마 여기에 군사를 지휘했던 곳이겠죠. 진강정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벨트에 그거는 없고 브록으로 되어 있고요. 주변의 모습인데 여기 SBS 식사하셨어요 촬영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차장에서 이렇게 쭉 올라왔어요. 충장사로 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대척관으로 갔다가 이렇게 진강정으로 왔습니다. 이제 덕양정하고 충의정 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강정 가기 전에 나오는 행주대교와 한강의 모습인 듯 합니다. 진강정을 보고 충의정, 덕양정 쪽으로 올라갑니다. 바로 앞에 이곳이 덕양정입니다. 덕양정이 올라서 아래 한강을 쳐다봅니다. 이제 충의정과 행주 대첩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는 비각이 있어요. 행주 대첩 비각이 있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제 행주 대첩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것이 행주 대첩비입니다. 자, 이곳이 대첩비각입니다. 대첩비각은 글자를 적어놨었는데 뭐 전혀 알아볼 수가 없네요. 행주 대첩비, 이것은 건율 장군의 공덕을 기리는 빈데 화강음으로 되어 있고 체립이 짓고 김상룡이 비맹을 짓고 한석봉이 글을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대첩비각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것이 바로 행주 대첩비입니다. 1970년 11월에 만들었나 행주 대첩비고요. 위로 올려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강변북로로 쭉 이어지는 곳이고 나중에 자유로로 빠지는 도로입니다. 한강이고요. 저쪽이 가양대교이고 이곳이 행주대교인 것 같습니다. 여기 덕양산 정상이고요. 여기 대첩비각이고 저기 덕양정이 있고 그 아래에 진강정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엄청나게 많이 찾았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이곳이 충의정입니다. 보니까 영상교육관 등대 있는 거 보면은 다양한 자료들이 있는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문이 굳게 닫혀 있어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행주 대첩비이자 덕양산의 정상의 모습을 한 번 더 담고 토성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양산 정상에서 바라본 고양시 일대의 모습이네요.
코 손길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삼각점이 있는 곳이네요. 코 손길이고 이쪽으로 쭉 내려가면 됩니다. 토성에 대한 설명이 간략하게 있습니다. 덕양산은 해발 124m입니다. 이제 정상을 밟고 이곳 토성은 흙으로 쌓아놓은 거고 한 1km 정도 되고요. 현재는 한 415m 정도 남아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처음에는 계단길이지만 사실 이게 바로 아래에 토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아, 데크 계단길을 내려오면 이렇게 토성이 있습니다. 예, 가운데 볼록하고 양쪽으로 경사지게 내려갔습니다. 이것이 이제 토성의 흔적이고 토성이라는 겁니다. 한 1km 정도 되고 현재 남아있는 것은 415m. 토성의 성벽을 따라 양쪽으로 이렇게 나무들이 울창하게 있습니다. 저 하부를 하지 않고 이렇게 주산의 중간 정도에서 토성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소라껍질, 소라 모양처럼 휘어서 감고 내려갑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저기 높이는 굉장히 높아요. 뭐 한 5m 이상 될 듯 합니다. 이렇게 토성이 형성되어 있고 토성의 성벽 윗부분은 이렇게 높습니다. 한 3m 정도 됩니다. 오늘은 해발 124m의 덕양산을 찾았습니다. 덕양산은 우리에게 임진왜란의 3대 대첩 중에 하나 행주 대첩의 바로 근열 장군과 함께 그 역사적 흔적이 있는 곳입니다. 행주산성과 관련된 여러가지 역사적 자료와 근질 장군에 관한 내용들을 쭉 보고 삼국시대부터 쌓여 있던 이 산성 토성까지 내려와서 이제 하산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흔적이 있는 이곳 2300명의 조선의 군간인이 외군 3만명을 무찌른 곳입니다. 근질 장군의 탁월한 전술과 전략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역사적 흔적을 찾아보고 군사적으로 요충지였던 이곳을 한 번 더 답습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자, 여기가 토성이고요. 예, 이곳이 토성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이 계단을 내려가면 이제 토성도 끝이 납니다. 이렇게 토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옛날에 여기에 토성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문지라고 방금 전에 내려온 거고요. 이 길이가 415m 정도 되나 봅니다. 나머지까지 쭉 해서 1km인데 지금은 보이질 않고. 이곳이 원래 행주산성 출입문인데 가장 치열한 전투가 있던 곳이라고 합니다. 아, 여기는 행주 기씨의 발상 세거지라고 됩니다. 기씨가 관장을 삼았다 했습니다. 공덕비를 씌워놓은 곳이라고 합니다. 행주산성은 덕양산 해발 124.9m 정상을 중심으로 농선을 따라 흙으로 쌓은 토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주산성은 행주대첩 1593년 역사적 전성지입니다. 한산대첩과 진주대첩과 더불어 임진왜란 3대 첩지입니다. 정상에는 선조 35년 1602년에 부하 장수들이 세운 대첩비 그리고 1963년 문화재 증하 사업으로 세운 15.2m의 행주 대첩비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